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일곱 번째 락강 시리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락강의 이성, 레종이죠. 불어로 레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과연 락강의 이성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락강의 이성, 소제목은 분열된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녁 산책에서 뵙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락강의 이성은 사실 존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겠지만, 락강의 에크리에서 57년도에 발표한 논문 있죠.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 그 제목을 또는 붙이고, 그죠? 또는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후에 서양 전통에서의 서구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이성은 이제 변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실제로 그 논문에서 에크리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락강은 데카르트의 그 전통을, 그죠? 변형시키는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의 놀이개인 그런 곳에서, 생각의 꼭두각시인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며,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나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역설적인 거죠. 내가 존재한다라고 확신하는 거기에서, 그죠? 나는 존재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의 이러한 확실성, 이 전통에서 있는 모든 서구 담론의 이 확실성을 파괴하고 분열시켜버리는 그러한 발언을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 혹은 프로이트, 그죠?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마침내 락강은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오늘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논문에서 락강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 칸트, 그 다음에 헤겔,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하이데거를 여기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락강이 하이데거 철학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지적조차도 하이데거를 오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철학 전통에서 말하는 이성과 레종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 페룸프트, 영어로 리즌이라고 그러죠.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 담론이 프로이트 이후에 어떻게 해석되었으며, 프로이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심지어 문학에서 말하는 셰익스피어라든지 빅토르 위고와 같은 이런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의 그 문학적 담론조차도 무의식의 면전 앞에, 정신분석학의 면전 앞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에크리에서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을 알려고 하는 자는 차라리 미술과 음악을 알아야 되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미술과 음악에 차라리 그 무의식의 어떤 잔여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봤고, 심지어는 프로이트 당시에 그 유행했던 훌리겐더 블레터리라고 하는 거죠. 날아다니는 이파리, 이런 뜻이야, 불어로, 독일어로. 그 잡지가 있었어. 해학적인 풍자를 담고 있는 잡지인데, 거기에는 예술과 문학의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일상의 어떤 그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훌리겐더 블레터라고 하는 이 잡지를 차라리 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미술과 음악에 정통한, 미술과 음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예술가적 어떤 그러한 그러한 담론, 이성을 가진 자, 예술가적 이성, 차라리 그런 자들이 정신분석의 어떤 이러한 제대로 된 무의식의 어떤 그런 기호들을 차라리 잘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주제도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인데, 사실은 이것은 기표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한 기표가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상징계의 위대성, 상징계 자체는 체계죠. 그러니까 이 상징계는 언어로 떡칠된 기표들의 사슬로, 기표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슬로 구조화된 그러한 체계에 모든 인간들의 빠롤이 걸려있고, 그 빠롤은 언제나 위장과, 그죠? 위장과 변형과 또 속임과 기만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표들의 어떤 그러한 힘에 의해서 억눌려진 그런 인간의 주체, 이런 주체는 결코 데카르트의 확실성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구 이성의 어떤 철학 전통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은 이러한 무의식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담론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그죠? 나는 내 생각인 놀이개인 곳에서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에 어떤 그러한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숨에 대한 락강의 이런 재해석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표들의 어떤 문자, 그 다음에 상징계에서 지배적인 그러한 언어의 힘, 이 기표의 어떤 그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락강은 심지어는 기표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죠? 언어의 모든 것, 그리고 무의식의 근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의식의 근원은 사실 기표의 근원에 불과한 거다. 이런 얘기도 문자의 기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얘도가 지금까지 두 번이나 실수를 해갖고, 에드가 앨런 포의 뭐죠? 도둑맞은 편지, 랄레트르 볼레라고 하는 거죠. 그 도둑맞은 편지를 얘도가 라신이라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그 에드가 앨런 포의 이 작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프로이트적 읽기로 다시 읽는 그러한 락강의 어떤 그런 분석에서, 이것은 교묘하게도 에크리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락강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프로이트가 재발견하고 또한 재발견한 그것은 기표의 전치다, 이런 말을 해. 여러분, 전치가 뭐야? 페얼시붕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트랜스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치는 뭔가 하면은, 원래는 정신분석의 면담에서, 그죠? 그 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무의식의 욕망의 리비도를 그 면담에서 정신분석자에게로, 그죠? 자기의 그 리비도를
이동시켜서 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런 상태. 거기 그 이때 이러한 욕망의 어떤 대상으로 대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욕망을 이동시키는 걸 전치라 그러죠. 그런데 기표의 전치라고 하는 이 전치의 개념은 사실은 기표들이 움직이는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발견한 기표의 전치는 개인의 어떤 그러한 개인들의 운명이나 개인들이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나 또한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사회적 능력이나 그리고 또한 운명과 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사회적 장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지배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지배는, 철저하게, 프로이트 발견에서 기표의 우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둑맞은 편지의 대략적 내용이 뭐예요? 왕비가 있고 왕이 있고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뒤팽이라고 하는 개인 어떤 그러한 경찰이 아니고 탐정이 있죠. 이 편지가 이동되는 방식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어느 날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는 왕에게는 결코 들켜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왕에게 결코 들켜서는 안 되는 그런 편지를 받는 거야. 근데 교묘하게도 그때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비는 그 편지를 어떤 다른 편지와 함께 포개놓는데 이때 장관이 이거를 눈치채게 돼요. 그래서 그 장관이 그 편지를 다른 서류와 함께 두면서 그 편지를 훔쳐서 가버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자기의 승진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승진과 또 자기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편지를 사용하려고 훔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훔쳐서 자기 집에 난로가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런 곳에 그냥 꾸불쳐갖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이 편지를 찾아야 되잖아. 왕이 보면 안 되니까, 알게 되면. 그래서 경찰청장에서 부탁을 해서 파리의 경찰청장이 몇 개월 동안을 이거를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수색하고 장관의 집을. 그래서 탐정을 만나서 탐정에게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이 탐정이 뒤팽이라고 하는 이 탐정이 이 편지가 그냥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그냥 다 보이는 곳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엄청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한 거죠. 이 편지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죠? 그 편지가 계속해서 중요한 곳에 모르는 곳에 숨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수색하고 했는데 찾을 수 없었어. 근데 사실 그 편지는 뭐예요? 그냥 장관이 그냥 다 보이는 곳에 그냥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 편지는 우리의 무의식의 기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그죠? 인간의 이러한 상호 주체적인 놀이에서 중요한 거는 기표가 이러한 주체들, 그러니까 왕과
그다음 왕비와 그리고 또 경찰청장과 또 집행이라고 하는 탐정 이런 자들의 모든 주체의 행위와 그리고 주체의 모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그죠?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가 이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미와 연세는 편지는 각각의 주체에게마다 각각 다른 거야. 왕은 그 편지를 무심코 알지 못했고, 그 편지가 무엇인지, 그는, 인지도 못했어, 왕에게는. 왕에게는 편지를 그냥 잃어버린 그냥 기표입니다. 그런데, 뭐야? 왕비는 그 편지가 뭐야? 숨겨야 할 기표인 거야. 그리고 또 경찰청장은 찾아야 될 기표인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탐정은 그것을 결국은 찾는데 이 모든 주체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호적 관계에 있어서 편지는 뭐야? 의미가 다른 거죠. 편지는 각각의 주체에게 각각 다른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러한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러한 걸로 나타나는데 결국 편지의 내용은 거기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왜? 말을 하지 않거든. 편지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아. 그런데 계속 그 편지라는 그 내용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소설에서 거기에서는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 안에서는 밝혀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이런 거라는 거야.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이고 뭔가 편지와 같이 뭔가가 있긴 있는데 상호 주체적 놀이 안에서 그죠? 뭔가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는 거야. 다성적인 목소리가 편지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저는 사실 언젠가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이 도둑맞은 편지를 도스토옙스키 악령과 연결해서 탁월하게 분석할 자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락강이 왜 도스토옙스키를 선택하지 않고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선택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도스토옙스키 악령이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것은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도가 그걸 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엄청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미 페북에서도 도스토옙스키의 무의식을 그죠? 집단 무의식을 칼 융과 연결하여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체가 욕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 욕망은 상호 주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주체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기표가 뭐야? 그 각각의 인간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에 따라서 기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인간들의 주체는 형성되기도 하고 또한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야, 기만하기도 하고 서로를 또한 그 기만 배후에는 또다시 달아나는 그러한 기표의 어떤 움직임들이 매 순간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걸 쓰고 있는데 거기서 락강은 이것을 분석하면서 프로이트가 발견하고 재발견한 것은 기표의 전치다. 이 기표의 전치는 개별 인간들의 운명과 숙명,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과 후천적이고 뭐야, 생득적 모든 능력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의 본성은, 그죠? 무의식의 본성은 기표의 본성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기표와 문자의 그 위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언어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의 어떤 그
뭔 말이야? 이걸 바꾸어 말하면 주체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언어가 주체를 뭐야? 지배하는 거다. 이건 사실은 하이데거와 가다모하고 같이 가는 거야. 맞죠? 전통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미 언어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거. 이건 다른 방식으로 가다모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상상계를 언어로 더 씌우면서 락강은 자기 자신의 이론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체, 데카르트가 말했던 코기토는 실체를 갖고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기토는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더 이상 지속적인 어떤 실체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렇다고 경험적인 내용의 어떤 뭐야, 경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 박스도 아니요. 주체는 단지 기표들이 만들어내는, 기표의 또 다른 기표의 운동이 만들어내는 탈주하고 그리고 서로를 침입하면서 서로를 지배하는 기표들이 또 다른 기표의 운동과 더불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동적인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이러한 주체의 어떤 그러한 불완전성에 의해서 자아 역시도 이러한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면서 자신의 상상계가 끊임없이 파괴를 경험하고, 그죠? 자아는 뭐야? 자아는 그래서 병을 앓는 분열된 주체의 어떤 힘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나약성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병든 주체와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탈주되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기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걸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자아라는 개념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러한 코기토 에르고숨을 이야기하면서 서구 철학의 근대의 서구 철학의 문을 열었고, 이러한 확실성이 칸트를 거쳐 헤겔에 이르면서 신격화되잖아, 그죠? 거기에서 하이데거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어떤 방식으로건 이러한 서구 철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코기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코기토, 그래서 이러한 확실성이 자신의 존재까지도 확장되는 이러한 확실성, 이것이 자아심리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프로이트에게까지 이러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이 자아의 위력을 재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정신분석은 이러한 자아의 위장과 기망과 자아의 허약성을 기가 막히게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결국은 어디로 나갔어요? 프로이트가 결국은 자아의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의 도움을 얻어서 자아의 올바른 통제와 자아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이러한 서구의 데카르트 전통을 다시 써야 되고 또한 프로이트 역시도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바로 문자의 기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기표에 의해서 해체된 그런 주체입니다. 기표에 의해서 사회적 어떤 장 속으로 해체된 그러한 주체라는 거야, 락강은. 그래서 프로이트 안에서 프로이트를 붕괴시키는 거야. 탁월한 거죠, 여러분.
프로이트 안에서 프로이트를 붕괴시키는 거죠. 이미 분열된 주체는 프로이트가 이미 이야기한 거고, 그죠? 그 좋은 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구의 형이상학에 맞추기 위하여 프로이트가 굴복한 그 자아심리학, 후기 프로이트,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락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락강의 레종은 뭐야? 분열된 주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래서 이 분열된 주체가 결코 데카르트의 확실성을 얻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연설을 그죠 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맞은 편지와 같이 문자에 의해서 놀아나는 주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이거는 얘도가 내일 강좌를 하게 될 락강의 타자라는, 타자는 뭐야? 무의식의 담론.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여기에서 욕망 개념이 나오잖아, 헤겔에, 그죠? 이 부분이 또한,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의 분석에도 나오는 거죠. 인간은 서로를 욕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서 기표는 저 인간의 기표와 다른 거야. 기표는 서로 침입하고, 서로 빼앗고, 탈취하고, 그죠? 그 의미는 결코 어디에서도 확정될 수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하여 데리다가 또한 자기의 글쓰기와 차이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락강에 대한 재해석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차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예도가 또 데리다 부분에서 다룰지, 데리다의 어떤 이러한 락강에 대한 새로운 읽기, 푸코 읽기, 이 부분을 또 예도가 강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리다는 10편까지 했는데 뭐 수십 편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락강은 프로이트의 재읽기를 통하여 이러한 서구 전통의 형이상학적 이성 담론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성은 상징계에서, 상징계에서 뭐죠? 상징계에서, 기표들의 언어의 위력, 언어의 체계에 의해서, 그 상징계에 퍼져 있는 그 기표들의 위력에 의해서 해체된 절대자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점에서 어쨌든, 락강은 자기 방식대로 서구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엄청난 어떤 그런 게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된 주체는 더 이상,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은 이러한 주체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고, 여기에 심지어 모든 대가들의 데카르트 이후의 모든 인식론적 철학자들을 다 끄집어들이고 오고, 심지어는 서구에서,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옹호했던 문학 시적인 어떤 글쓰기까지도 여기에 포섭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가 하면 시인과 문학가들도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글이 락강한테서 엄청 칭송받아요. 이 문학가들의 글쓰기가. 그런데 락강이 왜 이 글쓰기를 기표의 운동의 아래에 포섭시키는지 압니까? 뭔 말인가 하면 이 글쓰기, 이 위대한 대가들의 문학가들의 글쓰기도 뭐야?
결코 이 상징계를 지배하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대가들의 글쓰기, 시인들의 글쓰기도, 그죠? 이러한 어떤 상징계의 어떤 그러한 무의식의 기표들의 운동에 사로잡힌 것이지, 이것은 문학가 개인의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 글쓰기조차도 이 상징계의 기표들의 운동에 붙잡히고 이 체계에 붙잡혀서 그 놀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문학을 다 싸잡아서 상징계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힘 배후에 락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속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소시르의 어떤 그러한 체계의 개념을 뒤바꾸면서 기표로 갖고 가잖아. 그래서 기표가 체계를 형성하는 거죠. 소시르를 재해석한 거죠. 소시르한테서 체계는 기표가 아니야.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단위에 의해서 이 다양한 언어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락강은 이거를 기표와 기의를 갈라버리고 기표들의 어떤 운동에 복속시켜서 기표가 마치 체계를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의미와 연세입니다, 여러분. 왕비한테서 편지가 뭐였어요? 결코 남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왕은 뭐야? 이거를,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왕한테서는 이 편지가, 차라리 안 보면 좋은 그런 거예요. 피해야 될 거라고, 이 편지를. 그리고 또 누구야? 청장한테서는 반드시 찾아서 없애야 될 거라고, 왕비에게 갖다 줘야 될 그러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탐정은 결국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잖아. 이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 편지가 분명히 꽁꽁 숨겨둬야 되는데 청장은 못 찾았어. 그런데 탐정은 분명히 그냥 아무데나 그냥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거죠. 편지는 스스로의 진리를 드러내고 스스로 감춘다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엄청난 진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감춘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를 드러내고 감추는 이 욕망의 언어. 그리고 그 의미의 사슬은 각각의 주체에게서 다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와 연쇄의 사슬을 따라갈 때 그 연쇄 배후에 들어있는 그 무의식의 구조의 의도를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 편지에 의해서 주체가 놀아난다는 거야. 주체가 거기에 의해서 상징계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상징계의 기표에 의해서 주체가 형성된다라는 거거든. 이러한 것이 바로 무의식으로 오게 되면은, 무의식의 언어를 입게 되면은, 이 언어의 힘은, 그죠? 모든 문학과 철학의 모든 배후에 들어있는 의도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게 되는 엄청난 깊이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락강은 뭐죠? 의미와 사슬에, 이거는 저기서 도둑맞은 편지에서 언급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자의 기능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락강이? 그 모든 의미와 사슬의 마지막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체의 10년이 기억나지 않나요? 예도의 단편에 보면은 니체의 10년이라는 강좌를 내가 연 적이 있어요. 그거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들어보시오. 여러분, 니체의 10년이 뭐야? 데리다의 10년이 뭐야? 어느 텍스트 해체를 하면서 데리다가 빠져든 텍스트의 10년이 뭐예요? 무의 공간인 거야. 이거는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의미와 사슬의 마지막 사슬에 넘어서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야. 주체는 언어 이외에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고 기표들의 사슬의 움직임에 따라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 사슬의 움직임의 마지막 장소에는 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락강한테서는 무의식의 10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니체적이고 얼마나 이 10년이 데리다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분석 갖고. 이러한 철학적인 전체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는 역시 니체로 환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의 개념을 질 들레즈는 뭐야,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힘의 장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니체가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적용할 수 있는 담론이 넓어요. 왜? 문화 정신 분석학자거든, 니체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주체는 없다라고 니체가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주체는 형성이 불가능하다. 주체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환상에 불과한 거다. 그 주체는 주체의 인과관계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런 거.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인간은 언제나 그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다. 어디에서 나와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뭐야? 즐거운 학문에 나오잖아. 그 언어의 감옥에서, 그 언어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얼마나 니체적이에요. 니체는 천재입니다, 이 부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끌어갔던 니체는 확실히 그의 모든 책에서 1차 자료에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작품들 안에서 이미 이러한 락강, 데리다, 그 다음에 푸코, 그리고 들레즈, 폴 리케르마까지도, 텍스트 이론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그리고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사유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들을 이미 프리드히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 부분을 존재론으로 갖고 갔기 때문에 니체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도 상당히 포스트 모던적으로 사유할 수 있거든. 그 점에서 락강의 분열된 주체는 이미 니체에 의해서 하이데거를 통하여 해체된 그러한 주체입니다. 하이데거 역시도 그런 주체가 없다라는 거거든. 매 순간 우리는 각기 그때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각기 그때마다 예말스, 예바일리히, 각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태를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마다 매번 다르게 나의 거기에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언제나 그 변화는 나의 역사성에 근거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경우,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를 이 분열된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에서 하이데거를 락강이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락강이 하이데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프랑스 철학자들이
하이데거를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하이데거의 현 사실성은 이러한 존재론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열된 주체를 과연 하이데거가 옹호했는지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데리다는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제가 볼때 지적도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하이데거는 이 분열된 주체에 있어서 데카르트 전통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도는 생각합니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전문가로서 그 부분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락강의 그 각각의 모든 그 사유의 배후에서 니체의 텍스트 안에서 그 사유와 비슷한 걸다 끌어들일 수 있어,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래서 후기 프로이트가 니체를 발견하고 환장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락강의 레종이라고 하는 이 이성은 거죠. 분열된 주체요. 그 분열된 주체 배후에는 기표들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기표들의 파편들에 의해서 분열된 주체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기표들은 뭐야? 운동하고 움직이고 또한 서로 침입해서 주체의 통일성을 해체하고, 그죠?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트 자신의 자아의, 그죠? 자아의, 에고의, 다시 말하면 마나 에고의 그 뭐야? 서구 철학과 프로이트가 너무 많은 그러한 환상을 불어넣고 이 자아에다가 너무 많은 그러한 어떤 그 신뢰를 줌으로써 이 자아가 마치 사회를 통합하고 통일하고 통일된 그런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 마냥 주장했다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죠?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놀아나고 있었다 이러면서 문자의 기능 안에서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은 이러한 분열된 주체요. 그 분열된 주체에 의해서 사회 전체로 해체된 그러한 절대 자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자아는 언제나 분열된 주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징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열된 주체는 뭐에 의해서 분열돼? 타자의 기표에 의해서 분열된 겁니다. 타자들의 기표는 언어는 언제나 모든 타자들을 함께 형성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으로 삼았던 게 관계 아니야? 타자들과 이 타자와 저 타자의 관계, 그 관계망이 바로 악령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타자의 담론이 무의식인 거예요. 그 관계망 안에 타자들의 말 속에, 우리가 대화하는 상호주체적 빠롤 속에, 이러한 관계망 안에, 그죠? 기표들의 그러한 투쟁과 악령이 숨어 있어서 이미 이 주체는 자기 자신의 확실성을 주장하지만 결코 도둑맞은 편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어떤 주체도 자기 자신의 확실성, 자기 지식의 확실성, 그리고 자기의 심지어 욕망의 확실성까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상한 그물망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이 주체가 바로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해체된 그러한 주체라는 것. 그리고 그 주체의 배후에는 언제나 어떤 힘이 도사리는 거죠? 기표들의 힘. 아.
기표들의 어떠한 힘, 언어의 힘, 그리고 또한 그 언어의 힘에 사로잡혀서 욕망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욕망의 의미는 결코 어떤 특정 주체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다중 음성이 들려오는 곳. 멀티 보이스. 여러분, 그러니까 음성은 음성인데 하나의 음성이 아니에요. 기표들의 어떤 이러한 의미와 연세는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 다양한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 거야. 다양한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 그러한 장소가 상징계의 타자들의 담론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 이거는 욕망의 힘이 꿈틀거리는 어떠한 그런 목소리예요. 욕망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든 어른의 목소리든, 예술가의 목소리든 철학자의 목소리든 문학자의 목소리든 어떤 목소리도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음성은 침묵 속에서만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하이데거적 침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니체적인 어떤 그러한 파괴적 목소리, 문화의 배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해가 돼요? 인격적인 것이 없는 기표들의 비인격성에 의해서 파편화된 목소리, 그래서 다중적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와서 어떤 주체의 확실성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양한 층,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자기 자신의 텍스트를 뭐라 그랬어? 고고학이라 그랬어. 여러분, 고고학은 뭐예요? 고고학은 뭐야? 층이 있는 거예요. 텍스트는 팔림프 리스트야. 다시 말하면 양피지 위에 반복해서 쓴 텍스트와 동일한 거야. 그 텍스트는 배후에 다중적 음성이 들려오는 그러한 양피지 사본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이 이미 가르쳐 준 것이고, 이것은 다중 텍스트에 의해서 다중적으로 들려오는 미셸 푸코의 뭐야? 바싹 마른 고고학적 어떤 텍스트, 역사의 기록 보관소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술가들이 감추고 있는 그 작품, 박물관 속에, 심지어는 개인의 어떤 그러한 아틀리에의 배후에 바싹 마른 먼지와 같이 작품의 배후에 숨어 있는 다중적인 의미화의 어떤 의미와 사슬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락강은 미학에서도 탁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브제 아 말고 이러한 락강의 무의식적 기표들의 의미와 연세 배후에는 이러한 다중적으로 쓰여진 그러한 고고학적 텍스트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은 상징계의 비유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도가 또 오늘 하루 종일 강좌를 열었습니다. 락강의 7번째 강좌, 그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제는 락강의 이성이었고, 이것은 분열된 주체로 얘도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디 누나 들어오셨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연아 시인님도 오늘 들어오셨네요. 두 분은 저의 엄청난, 저의 애제자와 같은 분들이죠.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이고, 어쨌든 저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락강 강좌, 7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8번째 락강의 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